조사되는 2016년 세계 경제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월 8일 2016년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해운시장은 운임 약시 시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우호 KMI 해운회사연구본부장은 컨테이너는 초대형선 인도 증가 등 공급 과잉 누적과 중국 수출 둔화 및 성진국 수입 수요 부진이 예상된다며 유럽 항로와 북양로 운임은 각각 지난해보다 2%, 4%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벌크선은 중국과 인도의 수요 부진, 파나막스와 수프라막스의 공급 과잉 등으로 새해 평균 BDI는 650에서 750포인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항만 세션에서는 환적 화물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전찬영 KMI 항만연구본부장은 환적 화물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환적 화물 처리를 위한 터미널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SG 뉴스 박채윤입니다.